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투 AI CTO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가 제슨을 활용해서 저희가 웨어하우스를 위한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션 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슨이라는 디바이스가 웨어하우스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면서 주로 슬램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슬램이라는 기술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네, 슬램이라는 기술은 이제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이제 약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슬램은 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즉 어떤 로봇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맵이 필요한데 그런 맵을 생성하면서 그 맵을 기반으로 나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슬램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이런 자동차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도시를 매핑을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션투 AI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모션킷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카메라를 이용한 슬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물류 이커머스 시장은 급속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마켓컬리나 쿠팡과 같은 이제 로켓 배송 혹은 이제 이길 배송 이러한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두고 있는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더욱더 빠른 발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건을 하나 배송했을 때 이 물건이 언제 오는지 이제 불안했었다면은 지금은 오늘 시키면 당연히 내일 배송하면 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저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빠른 배송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송 단계의 단축입니다. 기존 이커머스 시장은 제조사에서부터 고객에게 물건 전달하는 과정이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건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물건 배송이 지연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직접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소싱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직접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 이러한 물류 전체적인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센터의 증가입니다. 전국 각지에 물류 거점을 만듦으로써 10분 내에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더욱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센터의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마켓컬리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써서 고객이 오늘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할지를 예측하고 그 물건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더욱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게 만들었으며 또한 전체적인 물류 배송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더욱더 빠른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저희 같은 고객은 더욱더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행복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물류 노동자들은 이러한 빠른 배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금 더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창고라는 환경은 물건을 많이 적재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실수에도 정말 물적, 인적, 그리고 물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물건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게차는 과속을 하고 그러한 과속을 하는 지게차 때문에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거나 혹은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2년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대비 물류 창고 시장에서만 약 전년 대비 재해자 수, 사망자 수가 각각 25%,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류센터의 안전사고는 건설, 제조업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센터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류 지게차에 붙어 있는 카메라 기반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알람을 주는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 시스템과 같이 지게차에 레이저를 붙여서 안전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션 킷이라는 IoT 디바이스를 제스민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션 킷은 많은 고객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모션 킷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가의 센서 대신에 저렴한 카메라 센서만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션 킷을 통해서 물류 센터에 있는 동적 자원들, 즉 지게차와 유틸리티 카트와 같은 다양한 동적 자원들의 실시간 위치를 감지하고 그러한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안전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러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션 킷으로부터 생성되는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웨어하우스 정보, 즉 WMS 데이터 정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물류 센터의 생산성 분석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내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GPS를 쓰면은 너무나도 손쉽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UWB와 같은 무선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선 신호를 가지고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내 공간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라우터로부터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삼각 측량법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물류 창고에 이러한 무선 신호 기반의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의 라우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라이다 슬램입니다. 라이다는 정밀한 거리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실제 라이다 슬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배달 로봇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용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렴하게는 뭐 50만원, 비싸게는 거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형의 IoT 디바이스에는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션투 AI는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이러한 비주얼 슬램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모든 지게차에 저희 모션킷이 붙어 있고요. 모션킷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전방과 후방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데이터를 플레이백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실제 모션 킷이 물류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게차 위에 저희 모션 킷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방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방 카메라 그리고 좌측에는 위험한 상황일 때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람을 주기 위한 LED 타워 그리고 모션킷 자체에는 스피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람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위치 추정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류센터 내에서 이러한 렉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추출을 함으로써 저희 위치 추정의 보정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물류센터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이러한 텍스트들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션킷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모든 동적 자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물류센터 내에서 모든 지게차들의 위치 정보를 통합하거나 혹은 각각의 지게차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히트맵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히트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물류센터 내에서 어디가 가장 병목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고 왜 그런 병목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물류창고의 운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오션킷으로 추정한 실시간 위치 추정 기반으로 다양한 관람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교차로 구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구간은 그 지게차가 서로 마주보고 다가올 때 서로가 온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은 모든 지게차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각의 지게차의 운전자들에게 전방에 지게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게 해줍니다. 또한 전후방 영상에서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이럴 때는 작업자들에게 사람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와 딥러닝 기술을 제외하고도 저희는 이제 UWB라는 이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션킷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UWB 앵커와 사람이 손목 혹은 목에 차고 있는 이러한 목걸이형 UWB 태그 간의 거리를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지게차가 움직일 때 작업자들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작업자들에게는 운전자들에게는 앞에 사람이 있거나 뒤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UWB 기능은 이런 안전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게차에 어떤 작업자가 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센서로서도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오토 로그인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토 로그인 기능은 추후에 저희 센서 데이터와 고객사의 WMS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을 할 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 정보들은 저희가 고객에게 제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의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어떤 작업자가 얼마나 많은 과속을 했는지, 어떤 구간에서 과속을 많이 했는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을 하는 매니저는 이걸 봄으로써 현재 나의 물류 창고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션킷을 통해서는 지게차, 동적 자원들의 위치 정보, 속도 정보, 작업 정보, 그리고 이 동적 자원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이러한 사용자 정보들이 이제 저희 서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고객사의 WMS로부터는 고객의 주문 정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작업자에 대한 정보,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통합 분석을 함으로써 그 물류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얼마나 이 동적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보통 공차율이라는 것입니다. 공차율이란 지게차가 얼마나 많이 물건을 싣고 이동을 했는지, 얼마나 빈 상태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저희는 전방에 달려있는 이런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는 저희 서버로 이제 수집이 되고, 이러한 표의 형태로 각각의 지게차가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고,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각각의 지게차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손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MH라고 해서 각각의 지게차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얼마나 그날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했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산성 대시보드로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대시보드에는 이제 CPH, CPM 즉 각 작업자들이 1시간당 몇 개의 작업을 처리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작업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동을 했는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그 매니저는 현재 물류창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리포트를 받음으로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모션투 AI는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는 LG전자, CJ, 그리고 뭐 GS샵과 같은 주로 대기업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 우츠, 뭐 스틸케이스와 같은 다양한 미국 쪽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션투 AI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미국계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은 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저희와 함께 뭐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